오늘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와 사진들을 모신 합동 임시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희주 PD가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는 합동 임시 분향소가 오늘 마련됐습니다. 임시 분향소는 단원고에서 100m 떨어진 안산 올림픽 기념관에 설치됐습니다. 추모객들은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고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절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임시 합동 분향소 주변엔 수십 개의 추모 현수막이 걸리는 등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현재 장례 절차를 마친 47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장례가 끝나지 않은 경우 안산 시내 장례식장의 빈소가 부족해 또한 번의 고통을 겪는 유가족들도 있습니다. 안치는 했는데 빈소는 또 없어요. 빈소가 없어서 유가족이 다 급한 마음에 달려왔어도 어디 가서 슬픔을 애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안산시는 주변에 수원, 안양, 시흥 등 7개 지역에 빈소를 마련했지만 유가족들은 안산에서 장례를 치르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안산 화랑 유원지에 공식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